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법정신상권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어떤 결과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제가 이제 그 많이 받아봤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십몇 년 전에 받았던 인천에, 그때 그게 원룸이었어요. 원룸 받은 거를 가지고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원룸은 월 한 그 당시에 십몇 년 전에, 이게 몇 년에 받았냐면 2008년에 제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년 됐죠. 12년 전에 받은 것에 대한 이 판결문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판결문입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줄을 커서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한 철거가 명백하게 떨어지고, 두 번째 거기 치료, 즉 부당이득 청구권에 대한 치료, 3천만 원에 대한 치료가 여기 나오고요. 세 번째, 거기 있는 모든 임차인들이 다 퇴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걸 첫 번째 실어봤고요. 두 번째는 야당동, 지금 제가 야당동 살고 있습니다만 파주 야당동이라는 동에 있는 건물을 짓담한 건물에 대한 것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책에서 나오듯이 건물이 짓담한 거죠. 짓다가 만 건데, 짓담았으니까 이게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야. 법정지상권만 해도 골치가 아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유치권이 7억 5천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당하동, 즉 제가 기록적으로 열흘 만에, 낙찰받고 열흘 만에 돈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당하동이라고. 이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흘 만에 받았으니까 제가 받은 것 중에는 기록인데, 기록입니다. 기록이에요. 그것들을 내가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모든 등기나 건축물장을 띄면 다 증거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즉 그 땅을 꼭 받고 싶어. 받고 싶은데 땅이 너무 좋아서. 이건 건물이 좋은 게 아니야. 건물이 가치가 있을 때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있는 건데, 건물이 아니고 땅이 너무 요지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이 골치 아픈 거야. 어떻게 골치가 아프냐. 무허가 같은 거 있어. 무허가. 무허가. 알죠 여러분들? 무허가. 자, 30년 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충분히 내가 이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딱 가보니까 수십 년 된 무허가야. 그 무허가가 빠른지 저기 있느냐, 저당권이 빠르냐, 어떻게 맞추냐고. 무허가니까 날짜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10년 동안 엄청 고생들 했죠, 경매하는 사람들이. 실전 경매를 띄워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얘기를 전제를 해주냐 하면, 법에서나 국가에서는 그 무허가집에서 쓴 전기세, 세금, 이 날짜를 시작으로 그걸 기점으로 잡아주는 거야. 그때부터 이 건물이 존재했다라고 가정해 주는단 말이야.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또는 인호증명이라고. 그 건물을 질 당시에 있던 사람들, 주로 이제 그 동네 통장, 이장들이야.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주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보니까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생존해 계시지 않는 거야. 또 증언할 만큼 머리가 또박또박 커지도 않다 이 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후증명도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금, 아니죠, 전기 같은 걸 또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도 옆집 들어가는 걸 따서 써요. 응?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전기 쓴 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옛날 그 했던 사람들, 나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이 법정지상권을 다툴 때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1960년대인가, 60년대, 70년대인가요? 그때부터 항공 촬영이 시작됐잖아요. 항공 촬영에 의해서 그 저당권 설정된 당시에 날짜에 그 집이 찍히기도 하고 안 찍히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어. 근데 또 애를 먹는 게, 이게 이제 수원, 이게 공무원한테 가면 항공과라는 데가 있어요, 시청에. 가면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부뚝뚝하고 잘 보여주지도 않는데다가 봐도 그 지금같이 이렇게 컬러가 아니야. 흑백이었어요.
그 사진, 조그만 사진을 봐도 회색깔, 검은 색깔, 알 수가 없는 거, 건물이 있는 점이. 그 물어보지, 내가,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줄 것 같아, 안 해 줄 것 같아? 안 해줘. 괜히 가서 증인 서야 되잖아. 아, 몰라요. 가서 아저씨가 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또 애를 먹는 거야. 근데 다행히 요새 몇 년 전부터는 수원에 있는 그 국토지리과에 가면은 칼날, 요새 칼날로 찍잖아요, 요새. 칼날로 나와요. 10만원씩 받더라니까, 한 장에. 요새 근데 5만원으로 깎였대. 한번 최근에 가보니까 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 때는 이 경매인들이 찾아서 법정기사권을 막 검증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한 5년 전부터 발견한 게 있는데, 재밌어요. 처음 공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전 경매니까. 하다 보니까, 자,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이야. 이 건물은 무허가야. 그럼 아버지가 몇십 년 전 얘기한 얘기 지금, 저당까지 몇십 년, 삼십 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땐 당연히 상속이 되겠죠. 그렇지만 땅은 상속된다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법 판결이 나왔어요. 따라서 그 무허가 건물은 그때부터는 아버지 때만 인정되는 거지. 아버지 원시취득자, 아버지는 원시취득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만 인정되는 거지 아들한테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 지상권이 소멸됐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다 그렇게 해결해요. 최근 저희가 공부한 마지막 그 법정 지상권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탐나는 땅은 그렇게 해서 법정 지상권을 소멸시킨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토지와 건물을 볼 때 우리는 영원한 승자는 토지입니다. 토지가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조건 아까 같이 말한 건물의 가치가 좋거나 땅의 가치가 좋으면 무조건 잡으면 무조건 돈이 된다. 최근에도 이걸 배워놓고 써먹다가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떨리나 봐. 책에서만 배운 거 가지고는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니까 실행을 못하는 거야.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요거에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거 보면 투자해라. 예외적인 경우는 건물에 투자를 할 경우는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국가 거나 공공단체 거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는 그 땅을 내가 얻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겠어요. 건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